찬양하다가 병이 나요. 아멘. 왜 다윗이 음악을 악기 연주할 때 사울 왕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아멘. 세상 사람은 노래는 잘해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비록 그들보다 노래를 혹 못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이제 뭐 자리 깔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살아. 교만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감 갖고 살자. 아멘. 왜 꿀릴 게 뭐 있어? 꿀릴 게. 너보러 너 살고 나보러 나 사는 것이지. 어? 뭘 굳이 무슨 뭐 내가 뭐 너한테 얻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뭐. 할렐루야. 예. 이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결핍증이 뭐냐? 비타민C가 아니에요. 자신감이. 자신감이. 왜 요즘에 애들이 막 큰일을 이루잖아요. 왜? 떨지를 않는다는 애들은. 옛날은요, 막, 무슨, 막, 저, 독일 축구를 붙여놓고, 막, 그러면 떨었대. 옛날 선수들. 요새는 뭐, 독일이면 별거고, 뭘 가지고, 영국이면 뭘 거냐, 얘네 뭐, 영차버려. 떨지 마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신감을 갖고 살자, 이 말이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날 보고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뭐, 목사지, 뭐, 내가 뭐, 그냥 나는 내가 목사로서 그냥, 내가 할 여건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하고 나는 무슨 과학자도 아닌데 내가 무슨 의사도 아니 네가 무슨 의사요 목사지. 그러면 뭐 목사는 의사냐? 의사는 목사고? 아니 여기 의사는 의사 할 일 하면 되는 거 목사는 목사 할 일 하면 되는 거 뭐 가지고? 그럼 살림은 여러분이 박사잖아 그냥. 그냥 살림은 그냥 자신감 아이고 저는 솜씨가 없는데 그럼 네가 무슨 식당 주방장이냐? 그냥 해서 먹어. 할렐루야. 야, 내일 아침부터 자신 있게 끓여서 먹어버리세요. 그냥. 봐봐요. 어차피 이축 때도 솜씨가 나올 게 없고 뭐 자신 있어도 그냥 그게 그 솜씨지 않아요? 난 진짜 여자들 보면 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해봤자 뭘 좀 걱정해봐야 나올 것도 없으면서 어차피 걱정하고 내는 거야. 어? 아이고 솜씨가 없어서. 내 울엄마부터 내 말로 울엄마도 그냥 아 그냥 있는 대로 내놓고 맛있게 드세요 이러면 될 걸. 아이고 여기는 시골이라 시장이 멀어. 뭐 가까우면 어떻게 하려고. 아니요 우리 엄마만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요. 이게 식당을 딱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아 식당에서 잘 대접하면서도 꼭 그래. 아이고 목사님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아 지금 잘 먹고 있는데 못하고 집에 가서 언제 해갖고 먹으려고. 어? 그러면 또 집에 가면 그래. 아이고 식당에서 잘 모셔야 되는데. 얘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예? 예. 반찬이요. 또 적어보세요. 아이고 잡술 것도 없이 오시라고 했어요. 그 막 무지하게 많았어.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생겼어. 그러면 아우 진짜 목사님 많이 장만했는데 맛있게 이러면 되면 아이고 숫자만 많지 맛이 아니 아직 안 먹어봤는데 왜 맛이 없다 그래. 그게 겸손입니까? 그게 미덕입니까? 내가 볼 때는 궁색입니다. 궁색. 근데요 외국 가서 뭐 서양 가서 먹어보세요. 별것도 아닌 거 차려놓고는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야이씨 정성치고는 어째. 그런데도 그들은 별거 아닌 거지만 자신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리찬물도 아니요. 냉수 보리찬물 끓여야지 보리 사야지 가스 들어가지 돈 들어가니까 냉수는 떠다 주면 되니까. 그 보세요. 가장 기본 냉수도 상이 있는데 아이씨 밥을 대접하는데 상이 왜 없어. 근데 왜 상 받을 짓 해놓고 항상 마음은 죄송함 속에 살아가. 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런 자신감을 나라의 하나의 문화적으로 확 지금 확산하는 그룹이 떴으니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그걸 장사모라 그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용어 선택 바꾸세요.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지 시작.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시니까 참 이제 집에 축복이 막 이런 분들 아이고 누추원데 오시라고 했어요. 아 누추원데 왜 오라고 그래.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들려요. 아이 그냥 있는 모습 목사님 교인인데 이렇게 삽니다. 당당하게 당당 시작 당당 가슴을 펴고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살자? 자, 그러면 보세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뭘로 봐버려? 그냥 짐승으로, 짐승의 하나로 봐버려. 물론 조금 차이는 자기들도 두겠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비슷해.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막 죽이는 거야. 사람을 막 죽이는 거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하여튼 뭐하다 잘못하면 그냥 죽인다네. 그걸 이름하여 뭐라 그래? 숙청이라고 그래. 네? 그래서 지금 뭐 북한이 뭐 개혁을 했대요. 화폐 개혁을. 그래서 이게 잘못돼 버렸다네. 근데 그 개혁한 사람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소문에 가면 죽었대요. 그러면 설령 우리나라도 그럴 일 있을 거라 이거죠. 뭘 했는데 이게 잘못돼. 그게 죽은 길은 아니잖아. 왜? 우리는 무슨 주의니까? 민주주의니까. 아, 그러니까 공산주의보다 뭐가 낫다? 그래 이거. 아이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세계 국가와 공산주의 세계 국가가 삶을 딱 들여다보니까 현장에서 민주주의들이 되게 잘 살아. 할렐루야. 네, 그렇죠. 공산주의가 선진국 된 나라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이론은 공산주의가 맞는데 현장에 넣어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건 이미 세계사의 결론이 났다. 그 말이에요. 소련에서. 이미 중국에서도 그래서 개방적 공산주의를 해나가죠. 아, 근데 아직도 폐쇄적 공산주의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거요. 내가 지금 북한을 까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냥 북한도 이런 잘못된 이론을 바로 된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가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까는 게 아니고. 예, 예. 뭐 까기는 무슨 집이가 밤이요. 까게. 자, 그럼 이제 한 생명을 두고 보세요. 제가 미국을 이렇게 지난번 부흥회를 가다가 미국 안에서 그 비행기 안에서 영화를 봤는데 아주 감동적인 영화. 이게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야. 이게. 근데 여잔데 자폐아야. 자폐아. 5살 먹을 때까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말을. 아,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학교를 데리고 갔더니 학교에서 안 받아. 어디 학교로 가라고. 에? 특수학교. 용어 선택 좀 정확하게 잘 해봐. 무슨 학교? 근데 엄마는 특수학교 보내고 싶지 않고 무슨 학교? 일반 학교를 보내고 싶단 말이야. 근데 일반 학교를 공부하기에는 애가 좀 모자라. 그래도 엄마의 그 지극정성과 그 선생님의 배려로 공부를 어떻게 갔다 했더니 그냥 자르는 건 아닌데 그냥 따르는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얘가 자폐아가 있어서 표현은 잘 못하는데 머리는 아주 비상한 부분이 있어. 비상한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어느 상황을 딱 보면 머릿속에 찍혀버려 그 상황이. 필름이 찍힌 것처럼 천재적 그런 소질이 있어. 두 번째, 사람하고는 이게 잘 대화가 이게 어려운데 자폐아라 짐승하고는 그렇게 친해. 응. 가지고 사람들이 못 듣는 짐승의 소리를 들어 얘는. 갖고 누구하고 차라리 더 편해. 짐승하고. 짐승은 자폐하라고 멸시도 안 해. 그냥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소가. 근데 이분이 커서 대학을 가가지고 전공한 게 축산과야. 축산과. 축산과. 갖고 이제 축산과니까 이제 소 뭐 이제 도살하는 거, 돼지 도살하는 거, 그다음에 교미하는 거 이런 걸 다 했을 거 아니요. 근데 소가 이렇게 막 죽으러 가는데 막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르고 가이 새끼들 하고 막 손을 막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그때 소들이 막 이렇게 가기가 싫어요 하는 걸 얘가 들은 거야. 그걸 읽었어 애가. 그래가지고 소가 그렇게 하면 안 가요 이렇게 해서 보내세요 해가지고 그 소들이 원하는 거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도살장에서 소가 죽게 하는 그 설계를 그분이 다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가 기분 좋게 가서 죽는 그거를 알아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박사 교수야. 축산과 교수. 자, 그 영화를 내가 딱 보면서 저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저렇게 됐겠는가. 그것이 아직도 한국이 미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다. 그러니까 같은 민주주의지만 아직도 우리의 인권은
그들에게 못 따라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한 게, 저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동무? 갖다 묻으시기요? 성한 사람도 살기가 힘든데 다섯 살 먹을 때까지 말도 못하는 동물을 어찌 키운단 말이에요? 혹 그러지는 않았을까? 내 혼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공산주의보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좀 아시겠죠? 네. 네. 근데 민주주의라고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겠죠? 네. 우리가 아직도 참 많이 뭐 해야 되겠구나? 발전해야 되겠구나. 나는 한국에 어떤 사건이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그냥 사건의 아픔 속에 뒤에 좋아지는 그 결과를 자꾸 보면서 또 위로를 받아요. 아이, 어째 이게 애들이 취직이 힘든가 봤더니 이게 다 사연이 있었더만. 장관 애기가 아니라 그랬더만, 이것이. 에? 아하, 이게 알고 보니까 특수층이 전유물처럼 해오던 관행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뭐 누구 자식이라고 가고 안 가고 보다 정말 공적 실력을 경쟁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자. 이런 아픔을 통해서. 그죠? 예, 예, 그죠? 그냥 이대로 가야 돼?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나라를 까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건설적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가 뭐 두루두루 좋습니다. 내가 오늘 또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살다 외국을 나가면요, 외국이 다 시골입니다. 시작. 외국이 다 시골.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잘 삽니다. 좋습니다. 다만 이런 외모의 모습들은 너무 훌륭한데 아직 그런 내면의 정신적, 사회제도적인 부분이 아직 못 따라가서 그렇지. 이거 막 깨끗하고 좋고 편리하고 아이고 너무 잘 돼 있어. 너무 잘 돼 있어. 이렇게 찜질방이 많은 나라가 세계 어디 있고? 네? 이렇게 영화관이 한번 들어가면 10여 개씩 그냥 한 방에 그냥 10가지를 동시에 들어놓는 그것이 그냥 5분만 가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고? 이렇게 아무나 데리고 여관에 가서 자도 편리하게끔 해놓은 나라가 없고. 이게요, 미국 가도요, 영화 보러 가려면요, 한참 가야 됩니다. 놀러 가려면요, 아예 날 한우 빼야 돼요. 멀어서. 우리는요, 그냥 5분, 10분이면 다 가버려, 어디든지. 이렇게 편리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시대에 딱 맞아 떨어졌어. 근데 이제 그런 건 좋은데, 내면에 그런 아직도 고향이 잘못돼서 성공의 지장을 받고, 학교를 잘못 나와서 출세의 지장을 받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점점 우리가 고쳐가고 나아져가야 된다. 아멘. 네. 너무 사회를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면 되는 거지. 막 대한민국이 말이여 싹 썩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썩지는 않았어. 자꾸 좋아져 가고 있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너무 뭔 말을 해도 그렇게 그 좀 막 너무 이렇게 막 열받은 것처럼 하지 말자고. 에? 그냥 이렇게 선하게, 예, 선하게 점진적으로. 할렐루야. 열은 받지 말어. 불을 받아야지 열 받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성경주의는 뭐냐? 아하. 제일 밑에가 뭔 주의? 공산주의. 그 위에가 뭔 주의? 그런데 같은 생명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진 줄 아세요? 사형 언도는 있는데 사형 집행이 없어요. 12년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수가 내 기억 속에 한 70여 명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다 살아있어요. 왜? 집행을 안 해. 왜 집행을 안 하죠? 예?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좀 신기한데,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나는 참,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님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진짜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지식은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다 보고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요, 제가 어떤 분은 뭘 나보고 웃긴다고 또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다 그만두고 웃는 거 좋은 거예요. 뭐 집 있는 게 맨날 심각하게 다루려고 그래요. 어? 성경에도 그랬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어? 나는 말씀에 충실한 거예요.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자네는 그 부분은 나보다 안 충실한 거고. 그렇게 심각하게 살 거 없어. 교회까지 와서 뭘 심각해야. 나는 교회에서 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뭐 회의 올 때, 으쌰악! 너 나가. 왜 그래? 뭘 하려면 웃으면서, 으쌰악! 이래도 알아듣는 놈 보고 저를 왜, 으쌰악! 왜 가슴 벌렁벌렁 그러게 해? 어? 교회까지 와가지고, 아, 그냥 웃다가 가. 교회까지 와서 심각, 아, 집에도 심각하고, 회사도 심각하고, 교회도 심각하고, 어딜 가라, 이 말이요. 집에도 심각하고, 회사도 심각하고, 교회만 하하하, 이래야지. 아, 그렇잖아. 내가 지금 부흥이 와가지고 말이요. 예? 왜 늦게 와서 2층에 앉고 그 따위가 뭐야, 이거? 똑바로 해라, 똑바로. 왜 늦어가지고 2층에 앉고 말이야. 내가 이러면 저분들이, 아,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다음번 때는 일찍 와서 아래층에 앉지. 그러겠어요? 그 라인도 때려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내 절대 뭐라고 안 하잖아. 아주 이뻐. 아주 이뻐. 심각하지 말자. 교회까지 와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 CTS에 이게 지금 설교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10여 년 가까이 했어요. 아마 내가 횟수는 지 기억이 안 나면 천반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걸 다 들어보세요. 내가 꼭 웃기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계속 웃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속에 뭔가 웃음 속에 의미가 있고, 의미 속에 은혜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각 분야 분야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계속 설교를 만들어서 하지만 그 설교 한 편이 나오기까지 그냥 하는 줄 아세요? 설교 끝나고 보면 책이 수십 권씩 깔려 있어요. 그걸 읽고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고, 듣다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나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머리가 내 머리만 빠져, 내 머리만. 너는 왜 머리가 안 빠지냐? 그건 네가 머리를 쓰지를 않는다는 증거예요. 목사님 딸이요? 이렇게 큰 딸이 있어? 너 빨리 시집 가라. 그런데 성경주의는 뭐냐? 성경주의는 왜 살인을 민주주의에서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살인은 또 다른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형은 맞는데 그것도 결국은 뭐 하는 거니까? 죽이는 거니까 살인이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사형을 폐지하려고 보니까 너무 죄가 만연되니까 사형 언도는 두대 집행을, 내가 볼 때는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도 거기서 이제 좀 불만이 있어. 내가 그게 뭐냐, 자, 뭐 어떤 사람이 여자를 스물 몇 명을 죽였어요? 내 이름은 절대 얘기 안 했어요. 어떤 있어, 알게. 지금 그 사람이 사형 언도 받고 지금 형무소에서 살아. 집행은 안 하고 지금 살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하지 말자 이거요. 죽이지 말자 이거요. 그래 아주 나는 좋게 생각해, 목사니까. 근데 내가 한가 궁금한 거요. 스물 몇 명을 죽인 너도 죽이지 말자고 그러는데 너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스물 몇 명 왜 죽이냐? 형평의 원리가 안 맞는다. 내 말 알아들었어요? 네. 내가 얘를 그렇게 들어도 안 되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그 살인자를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사형하지 말자. 그래, 아, 좋다니까? 근데 너도 사형을 하면 안 돼. 네가 죽인 건 뭐냐, 그럼. 아니 너는 죽여야 될 놈인데도 살리는데 아무 죽여야 할 이유도 없는 사람을 죽인 너는 뭐냐, 이 나쁜 놈아. 이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맞아. 사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면 사형을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은 죽여도 되냐? 더 안 되지. 더 안 된다는 걸 알 때 이것이 맞아야지. 이거는 놔두고 이거는 이 말이 이거 뭐예요? 이거 개판이요 이거. 알아 들어 뭔 말인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같이 갖고 있을 때 그 말이 맞는 것이지 무슨 사람을 개 죽이듯이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거는 또 살인이다. 이거는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말은 맞는데 전체적인 조화 속에서는 이게 말이 안 맞는다. 그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생명의 존엄성은 똑같이 갖자 그 얘기야. 특수한 사람만 갖지 말고 다 갖자. 아멘. 아멘. 자, 그럼 이제 성경주의, 성경주의. 이제 민주주의 의에 무슨 주의? 성경주의. 성경주의라는 건 뭐냐? 민주주의의 이론에서 나온 생활, 성경의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은 생명을 뭐라고 그러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아멘. 시작.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참, 그런 말을 누가 얘기합니까? 한 영혼이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는 얘기를 감히 누가 얘기해요?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인가. 자, 생명이 있어. 천하가 있어. 천하는 뭔지 알죠? 생명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천하가 커, 생명이 커. 에? 생명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은 거는 인권이 굉장히 공산주의보다 업그레이드해서 좋은데 이 민주주의의 인권이 뭐에는 감히 미치지를 못한다 이거요. 성경주의에는 감히 미치지를 못한다. 성경은 천하보다 귀중한 게 뭐다? 생명이다. 자, 이게 귀중하다 그 말은 무게로 봤을 때 더 뭐하다는 거예요? 무겁다. 그러니까 천하하고 한 생명하고 다뤄놓으면 어떤 게 더 무거워? 그치? 가치가 어떤 게 더 있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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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잘 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천하를 다 가지면 만족할까? 너한테 이 천하를 다 줬어. 네 거야. 다 네 거야. 막 나도 네 거고 막 막 돼지도 네 거고 소도 네 거고 땅도 네 거고 나라도 네 거고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야 다. 그냥 다 네 거야. 그러면 네가 만족하겠냐 이거야. 에? 만족이 안 된다 이거야. 그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계속 뭐 하면 만족할 줄 알고 채우면 만족할 줄 알고 지금도 싹 빠지게 뭐만 하고 있어 지금. 막 벌어서 채우느라고. 그러니까 잘 봐요. 그게 벌었으면 이제 뭐 할 만도 한데. 에? 아니지. 만족할 만도 한데 지금 뭐가 더 없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소기업보다 중기업이 낫고 중기업보다 대기업이 낫잖아. 그죠? 그러면 대기업은 부자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할 만도 한데. 만족할 만도 한데 대기업이요. 소기업 김밥 장사까지 다 해서 돈을 벌어간다네. 알아 듣나 모르겠어? 대기업은 뭔 기업을 하면 되는데 대기업을 해야지. 뭔 기업이니까. 근데 대기업이 뭐까지 하고 있어 지금? 뭔 장사까지? 그거는 원래 누가 하는 건데? 무슨 소기업이요? 김밥 할머니. 그러니까 대기업이 뭐까지 하고 있다? 김밥 할머니가 벌어먹고 할 일까지 하고 있다. 물론 뭐 대기업도 이제 유지하려면 해야 된다. 어느 부분은 이해가 맞지만 그거는 그러면 다 누구 죽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소기업은 다 죽이는. 그러면 김밥 할머니하고 대기업 김밥 장사하고 붙여놓으면 할머니가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 그건 어렵지. 바로 그런 세상으로 가거든.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취해서 가는구나. 욕심에 취해서. 욕심에 취해서. 아, 그 욕심을 가만히 따져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쩜 이렇게 알기는 요수까지 잘하나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뭐 때문에 졌어?
이게 공식입니다. 이 간단한 한 구절이 이걸 감히 누가 감히 이런 소리를 하겠냐 말이야. 이게 이 신비한 소리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되면 좀 있으면 뭐가 나와? 죄가 나와. 그 죄가 자라. 그러면 좀 있으면 뭐가 나와? 그러니까 결국 욕심이 죄를 낳아서 죽는다 그 말이요. 자, 이거를 이 공식을 사업에다가 적용을 해봐. 어떤 사업이 사망했다 그 말은, 사업이 사망했다는 말은 뭔 말이요? 부도 났다 그 말이요. 부도 날 때 뭐 해서 부도 났지? 욕심내다가. 그 욕심이라는 걸 욕심이라고 절대 안 하지. 무리한 확장이라 그래. 아, 끝없이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욕망이 다 가져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끝없이 바닷물 마시고 물키듯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구나. 죄송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심지어는 목회까지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복잡하다가도 어디 오면 편안해야 되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이 교회도 편안하지 않은 교회가 종종 생기고 있다. 그나마 그렇게 평안한 교회가 하나 떴으니 부천에, 그게 어디요? 여러분 교회는 앞으로도 부흥이 되겠지만, 부흥도 중요하지만 이 평안함을 계속 유지해 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 어떤 교회 부흥회가 예약이 돼 있어서 가기로 했는데 편지가 막 벌떼같이 날라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왜? 우리 지금 쌈 붙었다고. 우회 아래 예배를 두 군데서 따로 드린다고. 이런데 목사님이 오시면 덕이 안 되니까 오시지 말라고. 나는 그래도 가려고 했어요. 왜?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싸우고 계속 있을 거냐. 그럼 우리나라에 그거 수습할 만한 목사가 누구야? 그런데 도저히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오시지 말라고 그쪽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취소했어요. 그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뭐 하자는 겁니까? 잘잘못과 상관없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교회 속에 지금 뭐가 잉태가 됐어요? 욕심이. 그것이 지금 자라서 뭘 낳았어요? 죄를. 그것이 더 자라면 뭘 낳아요? 그렇지. 안 보여요? 저 구절에 저건 세상에서만 있어야 할 일이 왜 교회 안에도 들어오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채워서 만족 없습니다. 세상 것은. 그런데 만족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세상보다 크니, 나보다 크니, 그분이 오면 돼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보다 내가 큰데, 나보다 큰이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도 오버플로우, 넘쳐버려. 그걸 딱 노래로 만들어 놓은 애가 있으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아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아 아멘. 으아짜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잖아. 나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빨리 돈 벌어서 출세해서 막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아보려고는 꿈이 있었어요. 나도 남자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 돈으로 돈 벌려고 돼지를 사서 키운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경제적 이게 머리가 튀어가지고. 근데 이놈이 크다가 죽어버려가지고. 나 인생의 쓴맛을 그때도 본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주님이 오셔버리니까 막, 아유, 막 꽉 차버렸어. 내 속이 막 꽉 차버렸어. 아, 그랬더니 다 없어지네. 세상 것대로 하나님이 채워주더라니까. 그 성경이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땅에서 몇 배나 받고. 바로 그거요. 그러면 뭐 난 부자는 아니야. 그냥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거지. 진짜 부자하고 나하고 비교해보세요. 세상 부자하고. 누가 더 행복해 보여?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사람들은 날 보고 웃긴다고 그러는데 그 말 정확하게 내가 웃기는 게 아니야. 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지. 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괴로운데 여러분 웃기고 있습니까? 잘 봐요. 뭐든 인생은 내 박자. 기뻐서 기쁘게 하면 1등. 네. 기쁜데 슬프게 하면 2등. 슬픈데 기쁘게 하면 3등. 슬픈데 슬프게 하면 4등. 자, 1등 시작. 2번과 3번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기쁜데 슬프게 오면 2등이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 슬퍼도 기쁘게 오면 그쪽 2등이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바뀔 수 있어. 그러나 1번과 4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번이요? 여러분이 보실 때. 1번이요. 나 해피. 개그맨 오고 나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내가 여러분 제가 연예계 종사하는 건 아시잖아. 네. 근데 이제 같이 개그를 해보니까 막 이분들은 막 나가서 하하 웃겨. 딱 들어오면 에이씨 치는 괴로운데 남은 웃기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안 그래요. 오히려 나는 괴로우면요 안 웃겨버려. 나도 괴로운데 지금 누구를 웃기게 생겼어 내가 지금. 그런데 나는 내가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거는 여러분을 즐겁게 내 즐거움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말 바꾸면 네가 즐겁게 못하는 건 네 속에 즐거움이 혹시 없는 것 아니냐.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네 속에 즐거움이 있으면 즐거움을 나눌 텐데. 네 속에 즐거움이 없으니까 나눌 즐거움이 없는 것은 혹시 아니냐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묻고 싶다. 나는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러면 아이고 뭐 당신이 요새 잘 나가니까 즐겁지.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요. 나는 안 나갈 때는 더 즐거웠어. 더 즐거웠어요. 지금은 바빠서 좀 덜 즐거워. 난 옛날에는요 진짜로 즐거워. 여러분 옛날에 나를 몰라? 모르지? 나는 나는요 나는 그냥 즐거웠어요. 항상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있으면 즐겁고 없으면 괴로울까?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지. 즐거운 사람은 있어도 즐겁고 없어도. 그게 딱 노래 나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즐거움을 이 행복을 나누어 주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게 할고 그거를 나누어 주는 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도를 전해라. 이 도가 누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진리. 길, 길이 길도잖아, 이 길.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 도를 이 사람 속에 전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도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 속에 예수님 쓱 들어오면 만족하고 만족한 상태의 생활을 하면 한 영혼이 뭐보다 귀중하다? 천하보다. 민주주의도 그렇게는 말을 안 해. 사람의 가치는 귀중하다 이 정도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민주주의도 그런 말이 없어. 그건 뭔 주의에서만 나와. 성령. 자, 그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셨느냐.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미쳐도 그냥 적당하게 미치지. 군대 귀신이 들려버려서 아주 확 끊어기는 구마이드마이 사람이 그냥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 7마리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들여야지. 이거는 그냥 막 한 방에 그냥 군대 귀신. 몇인지를 몰라. 그냥 군대니까 숫자가 많어. 근데 이제 추적해봤을 때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걸 보고 아 2,000마리가 들렸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자 하나도 복찰 텐데 몇이 들려버렸어? 2,000마리가. 그러니까 이제 무덤가에서 쥐가 쥐 몸을 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게 보통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조금만 성경을 이제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무덤가에 거하는데 예수를 만나려고 나옵니다. 자, 그거를 쉽게 보지 마란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 군대 귀신 2,000마리가 예수님 가서 만나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지. 왜 만나면 지들이 뭐 하니까? 쫓겨나니까.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을 누가 표현을 안 해서 그러지? 귀신 2,000마리하고 줄다기를 해서 이 사람이 이긴 거요. 알아들어? 귀신 2,000마리는 뭐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너 가면 우리 쫓겨나니까 이 자식아 가지 말라고. 귀신 2,000마리가 땡겨도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은 나는 뭐하리라? 가리라. 가야 내가 구원 받는다. 자기 의지가 바로 그거.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의지가 세상의 어떤 방해도 반대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이 가지 마. 그거는 하나가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한가? 그러면 신랑은 가지 말라고 그러고 여자는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누구 말 듣는 게 좋아? 남편 말을 들어. 근데 그 남편 말이 오라? 그 남편 말이 옳냐고. 옳은 말을 들어야지. 그럼 아내 말 들어야 남편도 구원받지. 남편 말 들으면 다 지옥 가지. 우리 아버지는 뭐 나보고 믿으라고 한 줄 알아? 내가 예수 믿고 목사 된다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실망감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나를 딱 불러놓고 우리 아버지가 막 허탈 속에 빠져가지고 야 경동아 얘기 좀 해보자. 왜요 아버지? 야 네 인물에 네 등치에 뭐 하면 밥새끼 못 먹고 살아서 목사하려고 그러냐. 우리 아버님 눈에 비친 목사님은 이런 멋있는 목사를 못 본 거야. 이게 시골에서 한 검정 양복에 흰 고무신에 성경책 누가 뺏어갈까 봐 가슴에 붙여가지고 그냥 어? 이렇게 들고 다니도 누가 안 가지고 그냥 붙여가지고 그냥 거기다 여자 뒤에다 두세 명 붙여가지고 자기 아들이 평생을 검정 양복에 흰 고무신에 가슴에 성경책 붙이고 여자 두세 명 붙이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실망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는 그래서 신방할 때 여자 잘 안 붙이고 다녀. 난 그래서 내 운전하는 집사님도 남자고 내 수행비서도 남자고 그래. 왜? 우리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자 둘 붙이고 다니는 거지 이게 별로 그냥 안 좋게. 난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내가 진짜 박력 있는 목사, 목사 같지 않는 목사, 이렇게 좀 어떤 고정관념을 깬 목사가 되려고 내 스스로가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탈 목사화 그 막 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이제 원체 유명하고 나를 다 아르니까 목사인 줄 알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 뭐 하는 사람 같아? 그럼 목사라고 알아맞춘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사장님도 같고 운동선수도 같고 어? 뭐 어떤 분은 탤런트도 같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지난번에는 어디 오산인가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요. 내가 뭐 할 사람 같아? 그랬더니 미친 사람 같아요. 너도 말을 해도 그렇게 하냐 진짜. 그래서 그냥 끝났고 내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무슨 뭐 강사님 아까 그 자매가 말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 신경 안 쓰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요 지금 정신과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때 또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 미친 사람 눈에는 미치게 보이는구나. 심, 즉 시부리거든. 여러분의 의지가 어떤 사망의 힘도 이기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님이 귀신아 나가라! 돼지 2,000마리 속에 집어넣어서 몰살합니다. 자,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요새? 에? 나는 궁금한 게 진짜 여러분은 뭘 알고 가는 거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한 근씩 사다 먹어가지고 한 마리는 얼마? 한 3,40만 원 합니까? 그러면 40만 원 잡으면요, 2,000마리면 8억입니다. 죄송해요. 내 표현을 이해하세요. 미친 사람 하나 구하겠다고 8억을 바다에다 수장시킨 거. 그게 성경주의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를 주님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가 다시 말을 바꿔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사람 구원하려고 10만 원만 써도 그 사람 구원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쓰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아직 예수님 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